됐어. 좀 바보 같아. 바보 같죠?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 귀여워요? 진짜로? 진심으로? 믿어도 돼요? 우리 시카고에서 한 이틀만 쉬었어요. 좀 재밌는 문화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첫째 날 가영이랑 뮤지컬 보고, 둘째 날 멤버들이랑 그 미술관 하고, 가서 관광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쇼핑도 했어요. 이거 어디 산 거야? 디모라서 지금 한국은 엄청 봄이랑 들어가지고 지금 안 입으면은 가서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제 사서 오늘 바로 입었어요. 이거 이거 시켰어. 이거 초콜릿. 자, 어 이거 뜨거워. 아주 뜨거워. 초콜릿 들어가 있다. 오, 맛있겠다. 와, 부드러워. 빵도 부드럽고 안에 있는 초콜릿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초콜릿 먹으면 제 책이 나와요. 타로로? 타는 벌써 어려운데? 타로 밀크티 먹고 싶어? 로고를 망했어. 로는 어떻게 해요? 로? 로? 타. 타투를 하고 싶다. 로. 로고 만들어주세요. 이거 BGM 깔아야 돼요. 무대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며. 그리고 핫걸이지만 큐트는 있다. 목걸이. 그리고 약간 찢어진 스타킹은 가죽. 그리고 약간 반짝이는 펄과 적당한 음영, 매력적인 입술. 그리고 약간 바람의 날려도 어떠한 강풍이 불어도 아름다운 히피퍼 느낌. 이거 내 거야. 내놔.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유연이가 탔네요. 오늘 스타일이 저도 마음에 듭니다. 마무리를 했어요. 아, 마무리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입술이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려요. 시카고 데이오프 이틀이나 있었는데 하루는 쇼핑, 하루는 미술관에 갔다 왔어요. 문화생활을 했죠. 쇼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걸 건져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 비록 패딩이긴 하지만 패딩은 사실 한철 밖에 못 입잖아요. 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술관 진짜 넓었어요. 그래서 뭐 다 못 본 것 같아요. 자꾸 난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1, 2, 3, 7이 있는데
1, 2, 3층보다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아, 이쯤이면 다 봤다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출구인가 그걸 찾아서 막 헤매는데 자꾸 안 본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래서 진짜 크구나, 정말 광활하구나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어. 안녕하세요, 워크를 하고 왔어요. 이제 제 타투 했습니다. 어제 밤에 급하게 나가서 아 타투집 없는데? 어떡하지? 나 타투 하고 싶어. 급하게 했습니다. 어때요? 이 급하게 하는 결과는? 아, 가까이 찍으면은 가까이 찍으면은 들키잖아요. 붙였어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 이렇게 샀어요, 이거. 진짜 저 타투할 거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번에 진짜 할 거예요. 한국한 미리죠. 저의 주방이에요. 오늘 시카고 공연, 저희 다섯 번째 공연이고요. 산을 쉬다가 왔으니까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도 많이 돌아왔고 많이 쉬었고 많이 즐겼고 진짜 오랜만에 미국을 제대로 즐긴 투어였습니다. 오늘 공연까지 알차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제 옷 위에 있는 검정 옷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안 입겠다고 했어요. 여기가 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멈춰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오늘 가연이한테 입혔어요. 가연이 오늘 의상 내 사이. 너 리즈 때 목소리를 진짜 흐름도 맞아요? 왜? 약간 웅장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좀 하네. 그럼 목소리 예쁘죠? 목소리 참 예쁘네. 그럼 이거 잡고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 가연이는 이제 곧 머리카락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말 안 들어요. 이제 본인의 확고히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머리는 곧 다 날아갈 예정입니다. 쌤도 그냥 약간 이제 포기했어요. 제가 아 하지 말까요? 이러고. 아니야 해.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탈색 작업에 착수할 예정을. 바로 진행시키는 거야? 네, 이 듣게노트가 나갈 때쯤이면 제 머리는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인사해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이미 그렇게 막 있어 보이진 않네. 이거 많이 자란 거예요 언니. 언니 알잖아요. 맞아. 진짜 가파 시절에 가연이가 있는데 가파 시절을 다 맞아. 뚫고 두건이 자라온 아이들을 다시 가파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맞아. 분명히 얘가 모자를 안 썼거든요? 근데 모자를 썼어. 이게 무슨 일일까? 지윤이가 그래요. 모자를 안 썼는데 모자를 썼어. 근데 지윤이 또 긴 머리 또 길어. 근데 이해가 약간 말이지. 뚜껑이었어요, 지윤이. 맞아요. 열심히 또 이겨내서 이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맞아. 기대해주세요.